액션. 오늘은 이제 박스 두 개를 붙여놓은 코스에 대한 핸들링을 할 거예요. 이 핸들링 방법은 영국의 그렉 데리시, 발음이 이렇게 안 나와. 그렉 데리시라고 하는 프로 핸들러가 고안해낸 핸들링 연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핸들링 매뉴버, 즉 핸들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케일을 연습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핸들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스를 길게 막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좁은 곳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개의 위치를 파악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를 보내기 위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핸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와 나와의 팀워크를 계속 만들다 보면은 이 좁은 공간에서 핸들링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코스에서 긴 코스에서는 더 쉬워요. 핸들링이 더 쉬워져요. 길이가 길. 예. 여기 정교하게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코스입니다. 그리고 전번 시험까지는 4개 가지고 했어요. 4개나 5개 가지고. 지금은 8개의 장애물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번호를 외워서 띄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핸들링 패스, 핸들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지만 생각하세요.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 내가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다음 어디로 이동해서 어떤 핸들링을 할 것인지를 머릿속에다 맵, 그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번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장애물을. 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코스에서는 헷갈려가지고요. 하다가 까먹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마이크로 코스에서 4-5개의 장애물의 코스를 핸들링 맵을 만들고 그것을 2-3번 반복하면 전체 코스가 되어버려요. 여기에서도 이제 번호만 더 첨가를 하면 20개의 장애물을 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꼭 풀코스를 만들어서 핸들링 연습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도 지치고 개도 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코스를 만들어 놓고 핸들링 맵을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클리어하는 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와보세요. 번호가 1번이에요. 이제 작전을 한번 짜보세요. 핸들링 작전. 나는 어떻게 핸들링 할 거야 하고서 1번이에요. 바깥쪽이 2번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전번에 배운 걸 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3번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작전을 바꾸는 거야. 위치가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밖으로 돌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3번으로 가게 돼요. 네. 여기서 갑자기 확 꺾으면 어떻게 돼요? 난 이쪽을 쳐다보고 4번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크게 꺾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예. 보통은 2번 옆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좀 여유있게 이렇게 불러도 돼요. 떨어져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유있게 돌리는 거예요. 각이 여유있게 나오죠. 앵글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해서 고개 돌아갔다 그러면 일자로 달려요. 일자예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나가는데 여기까지 뛰고 나가는데 뒤쪽에 돌면 자연스럽게 5번이 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가 문제예요. 6번은 전번 리어크로스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7번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먼저 샌드를 해야 돼요. 먼저 보내고, 보내고 나서 내가 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넘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8번이 저쪽이니까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은 여기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코스예요. 이 맵을 외워야 돼. 핸들링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펴가지고 2번도 앞에 쓰셔도 돼요. 예, 네. 네, 여유 있게. 일자로 달려가세요. 일자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손은 그쪽 손으로 어떻게 보내죠? 개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보내고
때 기다렸다가 오면 전력기. 예, 번호 안 외워도 되죠. 예. 핸들링을 익히면 번호를 안 외워도 돼요. 아, 패스. 이게 이제 핸들링 패스라고 그래요. 핸들링 패스를 외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익숙해지게, 부드럽게. 허들 넘어 다니면 안 됩니다. 실격입니다. 사람이 허들 넘으면. 전 지금 계라 괜찮나요? 고! 달려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일자예요. 일자 코스에 달려나가요, 먼저. 거기서 보낸다고 보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맞아? 기다립니다. 가자! 야, 그건 일자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달려나가요! 손, 손, 손. 뒤쪽 손으로 어떻게 보내죠? 왼쪽 손으로.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핸들링을 해요? 생각이 없어 지금 생각이. 또 손. 멈췄음. 머리가 하얘졌어. 아, 풀어요, 풀어. 어떻게 풀면 될지 생각했대요. 하세요, 하세요. 예. 예. 네. 그래, 그거예요. 다시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봐요. 이 핸들링 패스를 다 외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 핸들링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방향을 생각을 안 하니까. 자, 4, 5, 4번부터 다시. 4번부터 다시. 예스, 그거예요. 자, 이제 핸들링 맵을 만들, 핸들링 패스가 뭔지 이제 이해하고 가시죠. 네. 머릿속에 핸들링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서서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지금 제가 가르쳐 줬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코스가 그대로 안 나오니까 딱 처음에 보자마자 코스를 돌면서 이 작전, 핸들링 패스를 생각해야 되고 핸들링 전략을 생각해야 돼. 이걸 갖다가 핸들링 코스를 분석해서 핸들링 전략을 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핸들링 스트라테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코스를 이렇게 분석해서 내가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맵, 코스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네, 지금 그거 기초 지금 배우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번호 안 외워도 돼요. 그 머릿속에 핸들링 지도만 그리면은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타자. 어, 베티 집중력 봐. 오, 오. 옆에 탁 따라가면서 멋있다. 어?
네, 샌드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네. 네, 샌드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다시 5번에서 다시 다시 보내는 것부터 해서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아가 아깝이. 예. 레디 고. 저 앞으로 뛰어나가게 던져주세요. 아. 여기서 4번, 5번. 아니 오른쪽으로 내가 해야 되네요. 역시. 아. 아, 자꾸 도네. 네. 괜찮아요. 가야지. 아. 성공할 뻔했어. 네. 근데 부드럽게 내가 보내니까 지금 갔단 말이죠. 네. 다시. 가야지. 오케이. 미안해. 다시 다시. 옆에 너무 붙어 달려. 네, 너무 붙어 달렸어. 레디. 그 의심을. 예. 예. 아. 스핀 도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스핀 돌게 하고 네. 먼저 보내는 거 샌드부터 연습을 한번 네. 해보자고요. 다시. 아이코 샌드가 그래서 꼭 필요한 샌드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가기 하는 보내는 애가 이제 약간 좀 화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핸들링 잘못했죠. 네. 너무 갔죠. 생각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예. 떨어진다. 에? 오! 연인 좀 하는데? 예! 클린런! 오! 오! 우와! 샌드가 돼요, 샌드가. 그러니까. 예! 다 프론트 크로스 그렇죠. 예, 성공.
프론트 크로스. 그렇죠. 예, 성공. 오! 퍼펙트 뷰티풀! 와, 완벽합니다.